야, 저 재밌다. 우리 그거 워낙 할 걸. 엄마, 저거는 깔짝 타고 끝이잖아. 아니, 유람선 타고 저거 좋다. 유현이, 일로 와. 유람선 타러 왔습니다. 유현, 뿌야 엄마 해주삼. 지린다, 저기. 그치? 어. 타고 가면 이제 더 쩔 거야. 더 좋아. 개쩔이네. 세계는 기나긴 겨울의 경기야. 11시 50분 배웠는데 조금 늦게 아까 그거 보다가 와가지고 12시 40분 배로 미뤄졌어요. 오 마이 갓. 아니, 사랑하는 마음 더 크다. 저기 이제 되게 최고. 엄마 그거 참고 줄까? 모다 모다? 알아. 아니, 가운데로 와야 돼. 빨리 와. 하나, 둘, 셋. 잘 찍어놔요. 서빙하는 옹행. 난 여기 뷰가 장난 없네. 뷰가 장난 없나요? 네. 돼지씨인가요? 나왔습니다. 배가 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한척하는 진홍행씨. 평상시 같으면 하지도 않는 진홍행씨. 여행 왔다고 착한 척하네. 그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손으로 계속 만지면 이거. 지난주 화요일날 부모쌤이 왔는데 그걸 쓰고 들어간 거야. 문을 열어준 거야. 안에 케이지가 있대? 어? 어머, 이거 뒤집어지는 어우, 곳이네? 큰일 났네,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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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손. 향어 아니야, 향어? 향어는 아니라. 향어 같은데? 잉어? 아니, 향어는 껌에. 이것도 껌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향어는 응. 온몸이 다 껌에, 껌에 비닐이 붙어. 그럼 잉어야? 어, 비린내 나. 그건 뭐지? 예민하세요. 나 원래 예민해서 나. 먹을 땐 잘 드시면서요. 준영아, 뿌이 한 번 해줘. 뿌이 한 번 해줘, 엄마랑 같이. 뿌이. 여기 봐봐, 물. 마스크 어딨어? 제주띠. 자리하신 곳에서 좌측에 보시고. 이거 없는데? 자리 찍어야 돼? 계속 안광선에 타고 차택에 이동하시면 돼요. 단구 동풍이라는 메시지를 쓰자. 파란색 뭐야? 분수쇼. 와, 저 위까지 올라가면 꿀잼이겠다, 내가. 와우. 지리네? 제가 지금 지리고 있는데. 와. 시원하게 지리고 있네.
버섯 국물 맛있다. 내가 포장할게. 사방울에 이렇게 한번 쏟아줘요. 그래야 더위가 가죠. 굿바이 헤이. 내가 줄게. 왜이 진짜. 헤이. 저거 비닐 깔아놓고 자면 돼. 그쵸. 여보세요. 한 번. 뭐가 이제? 생각보다 나 이거 신발 이제 쓰니까. 나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엄마 어디 갔어? 오카이. 맛있지? 개꿀수 먹냐? 맛있죠? 꿀이다 이거. 앉아서 먹을 게 없으니. 우리 큰 거 샀어요? 먹었어. 소스인 워터멜론. 없으면 잡자. 왜 이렇게 시원해? 이게 보이지가 않냐? 3,000원. 아직 사지 마. 상관없어, 좋아. 가스 연소만, 그냥 저것만 소화만 잘 되는 거. 근데 이걸로, 이런 걸로 다 봤는데 충분하더라고. 야, 이현아. 이거 갖고 와있어. 알파리. 알뽀까지요. 역시 비주얼은 소가 최고긴 하다. 아우, 여기만 내려가. 돼지는 못 이겨. 못 이겨. 아니면 이걸로 드릴까요, 앞자치? 아니, 상관없어. 아니, 상관없어. 난 돈 많이 해. 누가? 하도랑. 난 안 켜도 돼. 이때부터 해야지. 사실 켜도 돼. 아니야, 지금 안 켜도 돼. 오빠 좀 이따 기다려. 너, 안 켜도 돼. 할일이 밥 먹었는데 숟가락 같은 찔찔해 이거. 뭐 이거? 이게 뭐야? 이거에? 이게 딱 캠핑용. 달라고 칸만 더 들어? 응. 미치게 하네. 한번 내가 삼겹살 먹어? 냄새 좋지. 어 맞아, 삼겹살이. 싹이야. 이거야. 이게 진정 모히또 애인이다 아닌겨. 그걸 타서 엄마랑 형수랑 조금씩 따라줘. 이게 매월이. 이야. 이게 캠핑이다. 좋다요? 무다야. 내가 좋아하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나 뒤에 하늘만 바라봐. 아니 안 가해 볼래. 그러니까 이제 새벽 먹었는데. 진짜. 없나요? 그만 줘. 하지마 오빠 그만. 일로 오게 만들기. 귀엽게 생겼는데? 고향. 아 다 안 먹잖아. 쟤 몰라 어디 있는지. 쟤 저녁 먹었어. 먹었지. 지가 아니면 다 와서 친구를 데려올게. 귀엽네. 신 거 없네. 뭐라고요? 이게 매콤해서 맛있어. 맛있어. 청양 넣었지.
좀 늘어나봐. 조금. 내가 좋아하는 베개를.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여러분. 날씨 개꿀. 이렇게 어제 있던 텐트 정리하고 1박 2일 캠핑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앞이야. 아니, 회사. 제뚜! 귀여워.